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사역단체 복음 한국은 랜선을 통해 청년 세대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찬양과 간증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사역단체 복음 한국이 청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한 랜선 청년 캠프 라스트 핏 가스펠 코리아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온라인을 통해서도 청년들이 예배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2019년 청년사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발족된 복음한국은 매달 첫째 주 화요일마다 청년 캠프를 열며 청년 세대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열린 캠프에선 7만여 구독자를 보유한 기독 유튜버 K가 찬양 인도를 맡아 은혜를 더했으며, 디자인으로 예배하는 윤선 디자인 정윤선 대표가 어린 시절 가정폭력과 남편의 아픔을 통해 겪었던 어려움을 신앙으로 회복한 간증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던 감사인데 갑자기 제가 저의 원초적인 것들까지 다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에게 이게 값없이 주어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캠프에는 복음한국 운영위원장인 규런평 한동대학교 석좌 교수가 특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길 교수는 우리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수 있다며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픔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이날 캠프에는 서울 온누리교회 등 14개 교회 청년부와 9개 청년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복음한국은 청년 세대들이 올바른 복음으로 무장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사역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